요즘에는 정말 지구촌 시대인 것 같아요. 국경이 이제 모호해지고 이제 국적도 이제 무의미해지는 이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하나가 되는 또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요즘에 많이 생각이 드는데, 요즘 뉴스를 하나 봤어요. 제가 요 며칠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정말 지구촌 시대에 맞는 뉴스였어요. 뭐냐면 대한민국 국적의 슈퍼스타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중국 선수다라는 중국 언론의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이제 들으면 조금 황당하긴 하죠. 근데 이게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나 봤더니 중국 이야기에 등장하는 손오공, 그 손오공의 후예가 바로 손흥민이다. 그래서 손흥민은 중국 선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중국 뉴스에서. 근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오쩌둥도 사실은 그 매직키드 마술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오쩌둥도 엄청난 마법을 부리잖아요. 7,800명이라는 사람을 없애버리는 대마법을 했던 사람이니까 마법사죠. 타노스가 우스워 보일 정도의 마법이니까 약간 볼트모트 같은 느낌이긴 한데, 무튼 삼국지의 유비도 유승준의 후손이잖아요. 조금 미국인 좀.